셋. 수비수 발이 나올 때 그 타이밍을 알고 치는 선수들이 좋은 선수라고. 황! 황! 포항 제철고 출신, 강원 FC K1 출신 경우! 축구를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포철고 하면 클래스가 뭐 좀 다르다. 천재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곳이 포항 제철고. 포항 유스죠? 포항 유스. 네네. 와. JK 크로스바퀴 기록이 어떻게 되죠? 4개. 그래서 최상급 축구화 30만원. 1대1 드리블 최고를 찾아서 부제는 조축 김민재를 뚫어라. 김민재 멸치를 찾아서. 멸치를 찾아서. 상이 마르가 하는 거 봤었죠? 봤어요. 네. 어제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는데. 와, 이미지 트레이닝을 또 했어요. 아. 수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덤비는 수비와 네. 기다리는 수비를 있는데. 네. 자꾸 기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툭툭 탁 해서 이제 뺏겨버린다고. 아. 연습하고 왔거든요. 그냥 툭, 탁, 툭, 탁. 아니, 근데 천재들은 제가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도. 이 컨텐츠의 우리 목적이 뭡니까? 최고의 드리블 패턴을 찾는 거죠. 그러려면 최고의 드리블러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근데 드리블은 네. 또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수비수 발이 나올 때 그 네. 타이밍을 알고 치는 선수들이 네. 좋은 선수라고. 아... 그리고 공격수들은 항상 박스에 근처에 네. 오면 네. 슈팅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드리블의 원리는 있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아카데미에서 국대 선수, 뭐 프로 선수들을 상대해보면서 제가 수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수비를 어떻게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죄송하지만 알고 있어요. 예. 질 건데 경우 씨가 8개를 해서 몇 개 이상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4개. 와, 또 최상급 축구화. 예. 목표는 3개. 예. 나머지 1개는 운. 당신은 레전드입니다. 페어플레이. You ready? Yeah. 자. 방코트를 전부 사용할 수 있고요. 공이 아웃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공을 뺏길지언정 전방 압박을 다시 바로 하세요. 오케이. 다시 뺏어오면 공격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슈팅! 방코트 안에서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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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 이거.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지금 이 정도면 황, 상, 아, 경, 경. 지금 아직 멸치 코어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와! 와! 야! JK! 방콕 카운트! 고! 아이스크림! 레알에! 오케이! 몇 라운드? 다섯 개 아니야? 응. 이제 5? 응. Let's go! 5! 경우야, 힘내자! 경우야! Let's go, 경우! 아, 씨! 오.
와. 야, 수비를 너무 잘해. 이거에 끝난다고 이거에. 아직 안 끝났잖아.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거. 야 이거. 전망 앞바까지 해야 돼. 최고의 드리블은 뭐다? 전망 앞바까지 가야 아니, 됩니다. 그걸 못한다. 야, 빠르게. 단코트를 두잖아요. 아, 나 어제 11시 반에 잤는데. 이미지 트레이닝 했는데. 아니. 아니, 여기서 본인이 포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제 말은 전망 아빠 그럼 할 거예요. 네. 하세요. 어이씨. 힘들어, 가시다. 베르바 실바입니다. 와, 나왔다. 베르나르도 실바. 와, 와. 아, 프로 선수 맞네. 저축 프로 선수. 아, 짬이 달라.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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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자, 타이 기록. 상의 말을 한 개예요. 타이 기록 만드세요. 고,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아, 잠깐만. 야, 니도 대단한 거네. 야, 니도 대단한 거네. 재평가. 어, 이제 대단한 걸 인정했습니다, 저는. 자. 하나, 둘, 셋. 파울 인정! 파울! 멸치 중에 왕이야. 멸치 킹이야. 알고 보니. 멸치 왕족의 최고 권위자야. 준비됐습니까? 네. 고. 나 수가 없다. 오케이, 오케이. 와, 왔다, 이. 마지막 슛 좋았다. 할란드 슛. 아니, 마지막 슛은 JK 형의 영상을 봤어요. 히치하이가 부산 아이파크 그 천년전에서 운동할 때. 무각도? 무각도에도 그냥 골키퍼 얼굴 보고 후려. 거기서 넣을 수 있는 포드가 돼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고 왔다, 이거. 마지막에 나는 진짜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와. 거기서 그 연기는 면했네. 그래, 연기는 면했. 그래도 거기서 근데 그 코스를 보는 거는 하란 같은 애들이잖아. 제가 이제 조축 김민재로서 조기축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치. 조축 김민재를 뚫어라 8개 중에 사실 3개는 성공할 줄 알고 찾아왔다가 우리 둘이가 타이. 제가 영상을 보고 네. 댓글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정도는 K3, K4 현역 선수들이 찾아와서 해야 JK 형을 뚫을 수 있다 이런 댓글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올 때 그래서 아 K1이니까 어 이거 한 4개 정도 나겠는데 이렇게 왔는데 막상 수비력이 달라요. 아. 영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공을 치고 들어올 때 잔발 스텝을 하는데 그리고 발을 내더라고요. 빠르긴 한데 이 타이밍을 읽고 나가면 되겠다 했는데 읽으면 또 따라오고. 저도 오늘 좋은 경험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제 그냥 소원이지만 끝판왕 우리 희찬이가 한번 와서 JK 형님을 조축 김민재를 한번 희찬이가 40% 하고 형이 한 200% 해도 희찬이가 이길걸요? 아니 근데 저번에 하니까 이 악물고 가더라. 아 진짜?